블록체인의 핵심은 벗어나겠다는 의미의 탈입니다. 영어로 하면 반대를 의미하는 접두사 D인데요.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탈피하겠다며 탈중앙화를 외쳤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영역을 넓혀감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탈중앙화가 붙고 있고 금융산업도 이러한 물결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금융에도 탈중앙화가 붙었습니다. 탈중앙화된 금융을 줄여 디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있는 탈중앙화된 금융, 디파이는 무엇일까요? 디파이는 기존 금융기관이 했던 역할을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폐로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송금부터 결제, 금융상품 등 기존 금융산업의 전유물이었던 것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디파이입니다. 따라서 디파이에는 암호화폐로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ICO와 IEO, STO, 암호화폐 지갑, 자산의 토큰화 등도 디파이에 해당합니다. 해외에는 이미 디파이를 통한 금융 서비스가 한창인데요. 덴마크에서 시작한 디파이 전문 업체 메이커다운은 이미 디파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도 디파이 생태계에 속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두나무의 자회사 DXM, 벨릭, 델리오 등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티몬을 주도했던 신현성 대표가 이끄는 테라는 이미 국내 결제 플랫폼으로 티몬,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부터 은행 방문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인터넷만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결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동남아나 아프리카 시장에 디파이 생태계가 빠르게 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도 아직은 높은 수수료 문제와 중개인이 없어 참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 블록체인 생태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업계는 2019년이 블록체인 실사용의 원년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블록체인이 디파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